그래서 성유진 선수가 더블보기를 기록하고 마네요. 그렇네요. 그래서 이렇게. 이번 대회 기간 동안에 67타를 기록한 선수는 아주 고급 호텔에서 네. 서울에서 가장 대한민국에서 가장 높 공이 오른쪽으로 흘렀어요. 예. 아, 지금 파세이브까지 됐다 그러면 지금 그린 뒷벙커에서 정말 어려운 자리에서 아주 기가 막힌 파세이브가 나올 뻔했는데요. 예. 멋진 벙커샷을 보여준 이후에 지금 더블 보기를 기록을 했습니다. 너무 아쉬운데요.